그렇지. 어제 유민이 보니까 사이드라인 따라가기를 꼭 킨다는데 유민이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키루이 좋았어. 오늘은 사이드라인 따라가기를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따라서. 와! 뭐야 이거? 뭐야? 야, 버그 발견. 버그 발견. 가마차기 버그 발견. 야, 놀리는 거지 뭐. 조금 어제 유민이 방송 보고 진짜 사이드라인 따라가기 켜보고 게임 해볼까 했거든요. 어 진짜 좀 괜찮네. 이 4231 내가 이거 되게 좁게 해놨는데 수동칩도 좀 덜 쓰게 되고. 괜히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 베로톱이야? 아 제독신, 제독신 불러와. 아 제로톱.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눈뽕 경기장 뭔데. 아니 뭐야. 와 전원수비다 이거. 와 야 경기장은 밝고 이거 전원수비에 이거 게임 너무 힘든데? 밝게 내리면 되나? 아, 이거 화면 설정이 안 되네. 아, 뭔가 이거 약간 뭔가 제로톱 쓰니까 괜히 비매 같아. 뭔지 알죠?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그 탈색한 사람들 그 양아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잖아. 그렇지. 모리엔. 뭐야 잠깐만, 이거 사이드 따라가기가 진짜 이거 핵심인가? 아니 답답함이 좀 줄어들었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아하의 노 언급이라뇨. 하영님이 카톡도 주셨는데. 어? 씨, 길게 하지 마! 흔들리잖아! 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 스코어 헤딩 어디다 해? 딱! 호우! 굿잡! 오호 그렇지. 아씨, 야 잠깐만, 야, 아니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 고쳐. 이게 왜 들어가냐고 얘들아. 네, 모스트 핑은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 안으로. 와 로드리 진짜 패스 뒤진다. 아! 어, 사람 담근다. 어 까비 눈치 빠르네. 이것이 바로 양발을 쓰는 이유죠. 어느 각에서든 우리가 제트들을 시원하게 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는 그런 각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양발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시겠나요?
어?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야 얘들아 왜 이러니 이거? 딱. 아 왜? 아니 머리엔테스 왜? 알맹이로 빠져버리냐? 어 아니. 죽었어. 아씨 카드 너무 안 뺏긴다 뿌리. 뭐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잘하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 그렇지.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깔끔하잖아. 추가적인 퍼터 깔끔하잖아. 어, 사이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이건 어차피 질판이었어. 버리는 게 맞아요. 꼴이 안 오는 판이 있어. 그런 판이. 그렇지. 내 수동심도 어땠어? 방향 살짝 바꿔주면서 왼쪽 각 만들고 딜이 때려버리는 판단. 깔쌈했지. 그렇지. 어? 아 미친. 키리 그렇지. 10번 두드려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양반아. 와 마르세우 썼는데. 아 이거 마르세우 썼으면 제꼈잖아. 마르세우 썼으면 제꼈잖아. 하지만 긍정적으로 방어하는 중. 쓰레기 같은 거. 심판 판정 바꿔라. 이게 어떻게 파울이 아니냐? 정상이냐? 아! 이건 어때요? 알바노. 주지 마세요. 진짜로. 아니.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